지난 편에는 줄기세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쉬운 예를 들면서 이해해 보았는데요. 이번 편에서는 이 줄기세포가 몸에서 어떠한 효과들을 얻기에 우리가 과연 이런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. 1편의 내용 다시 한번 살짝만 복습을 하면, 줄기세포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재생이다,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줄기세포로 인해서 재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염증이나 세포의 손상이나 피부의 노화, 이런 데 도움이 된다, 이렇게 기본적인 정리를 했었습니다. 이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국소적으로 주사로 놔서 놓는 방법이 있고요, 혈관에다가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. 혈관에다 놓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신적인 건강과 뭐 면역력 또는 뭐 피로감,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노화나 이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부위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. 물론 노화는 다 일어나지만 우리가 뭐 팔에 있는 피부 노화, 뭐 배에 있는 피부 노화, 이것까지를 신경 쓰기에는 좀 너무 과하니까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얼굴 피부 조직, 이런 쪽의 노화가 가장 신경이 쓰이죠. 그래서 얼굴 쪽에는 좀 더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사를 이용해서 직접 줄기세포를 피부 조직 내로 주입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이게 그냥 피를 뺐다가 넣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줄기세포 시술은 그냥 수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거는 피를 뽑아다 넣는 게 아니라 치료예요.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농도 이상으로 농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저희가 이렇게 그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허가된 기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혈할 때 물론 줄기세포도 들어가지만 그것과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수혈 시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전신적인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이 더 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영구적인가요?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면 진짜 그 진시황의 불로초가 되는 거죠. 늙지를 않는 거니까. 하지만 줄기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를 하고, 노화로 인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뭐 줄기세포의 효과는 한번 맞고 나면 한 1년 정도 간다,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주사로 맞느냐 피부에 시술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, 보통은 한 2주 정도 전후에서 한 달 사이, 이런 정도의 기간에 보통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농축된 거를 맞는 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, 이 농축된 줄기세포 액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컨디션 저하 있을 수 있습니다만, 한 하루 이틀 지나서 3-4일 정도부터는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시면서 효과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주, 2주, 3주 이렇게 거쳐가면서 전반적으로 피부 톤도 좋아지고 신체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들을 보신다, 이렇게 경험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. 이게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느냐, 우리가 뭐 한 번 마주 보시면 좀 좋으시니까 더 맞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해드릴 거냐, 이거 아직까지 어찌 보면 좀 논란이 있습니다. 기간이 한 1년 간다라고 했는데 초반에 많이 맞은 게 좋으냐,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간을 좀 이렇게 넓게 넓게 잡아서 맞는 게 좋으냐, 이거는 아직까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보통의 이제 한번 효과를 보고서 좀 부스터 개념이죠. 한번 효과가 올라왔을 때 좀 더 올려놓고 좀 더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, 그 피부 시술들도 보통 초반기에 이렇게 부스터 시술을 하잖아요. 초반에 확 맞고 유지시키고 이런 기법처럼 줄기세포도 좀 그게 효과는 좀 더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정맥 주사는 뭐 짧아도 한 3개월 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고, 피부 시술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달 간격 이런 식으로 보통 2-3회 정도 시행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.
이제 혈액을 뽑아서 혈액 줄기 세포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요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예전부터 이용이 되던 PRP 이런 방법이 있고요. 그 PRP에서 같이 나오는 부산물로 PPP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어요. 혈소판이 많은 혈장이란 얘기고 PRP, PPP는 혈소판이 없는 혈장이다. 이거는 이런 개념인데요.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혈소판이 많은 그 층을 농축해서 사용을 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인이나 뭐 면역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으면 뭐 여러 가지로 피부가 좋고 이래서 이렇게 상처도 잘 낫고 이런 효능이 있더라.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이 됐었어요. 쉽게 설명하면 그거를 굉장히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게 혈액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게 뭘까? 그 농축시켜 놓은 액체 내에 있는 세포의 수가 차이가 납니다. PRP 정도의 농축액으로는 아무리 많이 농축시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어느 적정 농도 이상의 시그널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. 그 농도 이상으로 농축시켜 놓은 게 혈액줄기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두 편에 걸쳐서 줄기세포의 기본 개념 그리고 효능,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. 나중에 앞으로 좀 더 뭐 수술과 관련된 내용들, 성형외과에서 수술과 병행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병행하는 실전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다음 편에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